오늘의 말씀, 다시 일어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 보게 되면 한 여인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뭔가를 18년 동안 계속 갈망하는 게 있었어요. 그가 교회에 왔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18년 동안 그는 거리를 다닐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꼬부려졌던 것은 우리가 영어를 보게 되면 ankle losing spondylitis라는 그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은 여러분 척추 있죠? 척추에 그 척추에 그 모종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뼈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보게 되면,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허리가 꼬부려져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분들. 18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땅, 자기 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태양을 본 적이 없었고, 한 번 28년 동안 별도 못 보고 오로지 자기 눈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의 모든 것을 시야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 여인에게는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특히 누가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원래 의사였었습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이 여인을 바라봤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받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의 장애, 우리 모두가 장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다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고통,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인해서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내야 할 텐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진리를 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진리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본 말씀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대요.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서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안식일에 먹이지 않느냐? 이 말씀은 이 여인이 그 짐승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걸 물어본 것입니다. 요새 세상을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좀 미친 세상인 것 같아. 사람의 목숨보다 짐승의 목숨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살리시기 위해서 몇천 불씩 쓰면서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1불도 1센트도 주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히 짐승보다 더 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이 여인을 보게 되면 16절에 이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지금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였다라고 합니다. 이 병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타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갔었을 때에 눈먼자가 예수님에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사람의 이 상태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어머님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셨다. 모든 병은 사탄의 지배받아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세계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 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모이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매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시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말했지 말씀을 가르쳤다 했을 때 가르침은 배우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에 쉬셨다.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고 했습니다. 저에도 제가 이 말씀,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쉬는 이유는 무엇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쉰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노인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하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는가?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7일만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의 세계와 동시에 이 육의 세계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세계, 이 육의 세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육신으로 주님 섬기지만은 믿는 그 순간서부터 사탄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교회 나가는 순간서부터 영적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재산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일 동안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일 동안 영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영적 재산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7일 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와서 육신적인 힘도 없지만은 우리 영혼도 이제는 재충전받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재충전받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게 돼 있어요. 다시 새 힘을 주게 됩니다. 영적인 도전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상처받았다면 영적인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쓰기 위해서, 주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날 우리는 절대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육신을 하기 때문에 금방 지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 갔었을 때 그는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의 마음을 찡하게 했고 감동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삼아서 지금 말씀 선포하고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본다면은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18년 동안 고발진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날만큼은 교회에 왔었을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 모자란 사람, 고아, 과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열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그대로 다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의로운 자가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 치유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온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치유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서로 권면해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섬기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축도하고서는 빨리 부랴 문을 열고 성도님들 맞이했습니다. 오늘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도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다가 한 분이 처음 보는 분이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은 그곳에는 목사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이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분이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했는데 계속 그 왜요? 라는 이 대답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게 맴돌기 시작했어요. 교회로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도전받지 못하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인처럼 교회에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도 치유받지 못하고 그의 인생 18년 동안 계속 돌아가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터치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로 나오는 것이지 사람을 만나는 걸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왜요 했었을 때는 그 교인들을 통하여서 뭔가 듣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는 교회, 힘이 되어주는 교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보지 마십시오. 흠이 많습니다.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웃으세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기 위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한번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항상 웃고 밝게 보이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 마음 깊숙이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다시 도전받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리 홀로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런 것을 내려놓고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나 여인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믿는 공동체는 서로에게 권면이 되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아프다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관심을 가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가져줄 때에 아, 이 교회는 내가 나와도 내가 기댈 곳이 있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이구나. 내가 다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이구나. 이렇게 이미지를 비춰주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알므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 이 시간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 여러분 거짓말쟁이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나는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줄 것이고 나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상처를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구부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봤었을 때 당연히 이 여인이 지극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꼬부라지는 이 질병은 특히 남자들한테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의외가 아니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병은 뭐 나이가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도 여러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모른대요. 어떻게 막을 수도 없대요. 근데 일단은 오게 되면은 어떻게 치료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한때 이 여인은 만약에 이 여인이 40대라면 18년 동안이었었다면 22세, 2세의 젊은 나이에 이런 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젊은 나이에 꿈도 있었을 거예요. 아주 좋은 남자, 멋있는 남자 만나서 자녀를 갖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많은 사람과 같이 교제하며 꿈을 부풀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8년 전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질병을 그가 앓게 됐어요. 이 질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은 난령 환자나 어떻든 핸디캡이 됐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하느님께서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끼지도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율법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서 왜 텐데 7일 동안 그게 거의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주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치유해주면 평생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증거 사회에서 외면하는 그런 여인, 인정받지 못한 여인,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대화도 안 해주고 그의 질병을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꿈이 포기됐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혼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험악한 세상에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불안을 가지고 살았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성경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꿈 같은 것, 가정을 세우는 것, 자녀를 갖는 것,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를 인도해 준 사람이 없고 도와준 사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 여인을 만약에 포옹하게 원한다면, 하게 주려고 원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특히 이 여인은 뭘 상징하냐면 사회에서 가장 흉측한,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가장 멸시당한 그런 여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이 구부러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얘기합니다. 가장 인생의 가장 낮은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었는데 포로 생활을 만약에 전쟁을 치러서 만약에 지는 국가라면 그 지는 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승리한 그 나라에서 창피를 줬냐면은 그들이 걸어갈 때마다 고개 숙이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유는 사회에서 창피 중에 창피라는 것입니다. 수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또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인, 오늘날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누구에게 이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위축해요. 항상 뒤로 물러납니다.
문을 이렇게 줍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죄를 짓게 되면 이스라엘 하느님을 멀리하게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께서 보내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 주제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예언은 18년 동안 그렇게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왜 오늘날 주님께서 섬기지 못하십니까? 바로 이런 장애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별로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그 말 한마디 가지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상처 입었던 것이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인해서 내가 그걸 인해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누가 똑같은 행동을 보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납니다. 계속 지적받던 사람은 뭘 하려고 해도 무슨 얘기 한마디 들으면 그 말 때문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몸이 풀리삽니다. 왜 그런 상처가 아직도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그것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마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옆에 나가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 쓴뿌리를 제거해 주세요. 이것이 제거 안 된다면 계속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요? 교회 내가 왜 나와야 되는데 내가 교회 왔던 이유는 위로받고 치료받고 교회 나와서 내가 권면을 받고 내가 좀 자존심감이 생기고 살아가서 누군가 나를 존중해줬으면 하는데 내가 교회 나올 때마다 이런 죄송한 얘기지만 개치금을 받고 내가 교회 나와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누구의 아들과 딸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교회는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의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를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열심히 앉아있고 그냥 자리를 따뜻하게 하는 신분은 그는 계속 따뜻하게 해요. 왜? 마음에 아직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못 놔주기 때문에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를 우리가 떨쳐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유기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에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도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저는 지금 제 앞길을 가로막는 것, 이 시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저를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리고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픈 고통, 상처 이것을 제거할 때에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가감하게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말씀을 드리세요. 아버지 치유받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능력한 사람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희약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다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2절부터 13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터치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특히 주님께서 그 여인만 주목했습니다. 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달려와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저를 보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너무나도 그만큼 상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감히 어떻게 말을 뱉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 여인은 이 회당에 슬쩍 들어왔을 수 있었어요. 왜? 어느 누구도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면 나는 치유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살며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여인만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하나님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낳기 원합니다.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여인의 갈망하는 마음을 보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은 이 말씀 여러분 듣는 사람들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각도로 터치하기 원했는데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사모해야 되겠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사슴에 대한 비유를 다윗이 얘기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가는 것은 뭡니까? 사슴은 70%가 무슨 물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가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사슴은 이상한 냄새를 내고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풍기게 되어 있으면 일이나 늑대가 이 냄새를 맡고 금방 달려와서 사슴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계속 이 물을 섭취해야 돼요. 다윗은 얘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슴은 맞지만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생수는 말을 얘기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섭취하게 되면 오늘 본 말씀 16절에 18년 동안 18해 동안 사탄에게 메인과 된 이 여인 말씀이 부족했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메말랐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붙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게 되면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근데 말씀을 섭취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에게도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직접 그 말씀을 주기 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끝나고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내가 무슨 말씀했는지 다 들은 게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 말씀해주세요. 그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영석 집사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손 집사님을 만났을 때 틀린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써도 틀리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은 예민하세요. 우리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누구도 자기한테 와서 대화한 사람이 없습니다. 딴 사람 말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도로와 자기도 할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 팔 그 여인은 본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와서 이렇게 터치해준 사람도 없고요. 알아준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날 만큼은 주님께서 그에게 따뜻한 말합니다. 너의 병 떠났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은 이 여인에게 그날만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했다는 것, 여러분 정기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를 터치해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원하세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해서 여러분은 좌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인해서 여러분은 매임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다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연애는 갑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합니다. 저 사람 만지면 되는데, 저 사람 터치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여인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놓으시고 그냥 그 이벤트 갑니다. 그리고 안수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회복이 됐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냥 터치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터치를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더라. 뭘 반대했습니까? 안식일에 치료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니다. 안식일에는 반드시 치유 역사가 있어야 된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이런 일이 없었다 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될 텐데 여기서 부끄럽게 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한 것도 하진 않는데 이런 사람들을 좀 부끄럽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축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여기세요. 왜? 공동체는 서로 나누는 사역입니다. 누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또 그 사람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여기세요. 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아까 말했습니까? 서로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치유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부끄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말로 인해서 언젠가는 부끄러움 여러분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누구인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십니까?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저를 인하여서 그 사람을 무능력하게 하게 되면 18년 동안 고부라진 여인처럼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의 수치예요? 우리 수치입니다. 근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But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을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또 반면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권면해지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해지고 세워주기 원합니다. 기대해주기 원합니다. 치유해주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